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마크로스 VF31AX 카이로스 플러스 하얏트 인멜만기 제품 영상 리뷰입니다. 마크로스 40주년 타마시네이션 반다이 DX 초합금 제품으로 나온 그런 친구고요. 이런 초예안정 베이스까지 딸려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전에 나왔던 마크로스 델타의 하얏텍이랑은 조금 기체 모양이 다르죠? 지크프리드 기체에서 이제 카이로스 기체로 변경이 된 건데, 제가 처음 마크로스를 접한 이유가 이제 좋은 분께서 델타 하얏텍이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제 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얏텍이만큼은 이제 저한테 정말 의미가 많은 기체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박스는 이런 식으로 박스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초예 한정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하얏텍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면엔 여러 가지 그림들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에 나왔던 하얏테랑 비슷한 색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기체 모양 자체가 카이로스기로 바뀐 거, 무기도 조금 바뀌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이렇게 박스, 그리고 초예 한정 이렇게 박스 꺼내준 다음에, 뭔가 초예 한정 버전은 꺼내기가 아쉬워요. 이렇게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초예 한정 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발길이 적혀 있고 여성 들어가 있는 절대 라이브, 죽인다, 이런 초예 한정 베이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초예 한정 베이스는 깔지 말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열어주면은, 이게 안쪽에 역시나 아직까지도 스펀지로 쌓여있는 제품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뚜껑을 여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joy Your Flight인가? 그렇게 적혀있는 멋있는 글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뭐 베이스랑 무기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카이로스 기체, 죽인다. 멋있습니다. 역시 마크로스 멋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들 되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제가 마크로스 제품들을 중고로 구매하다 보면 정말 신기했던 게, 이 손가락 파츠들을 뜯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꼭 중고로 만약에 팔게 되면 뜯어져 있으면은 괜히 좀 미안해질 정도로, 저는 조금 뜯어서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거의 다 이렇게 그냥 파이터 모드 그대로 전시를 하시는지 변신을 안 시키시는 건지, 몇 개는 뜯어져 있는 걸 봤지만 전체 다 뜯어져 있는 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이프 두 자루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얏테만큼은 꺼내서 이제 콕핏 안에다가 태워줘야겠죠. 그래서 하얏테는 이렇게 밋밋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캐노피 이렇게 열어주고 뒤로 제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얏테를 깔끔하게 딱 넣어주고 캐노피 닫아주면,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주인공 기체에는 콕핏 안에 태워주는 게 또 이 마크로스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랜딩 기어 내려줄 수 있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런 총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연장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근데 안쪽에도 이제 드라켄 이제 키스기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그냥 사출 느낌으로 되게 촌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막 촌스러운 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색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연장 쪽에도 이런 포인트 도색들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내려서 총을 끼워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에 맞게끔 방향 맞춰서 뒤에 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조인트가 살짝 나와 있어요. 그 앞쪽 조인트까지 꾹 껴주면 이렇게 캐논까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베이스 파츠들,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 이거는 이제 파이터 모드일 때 장착을 해줄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랜딩 기어 안쪽으로 다 넣어주고요. 앞에도 안쪽으로 꾹 넣어주고 닫아주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조인트랑 저 뒤쪽에 있는 검은색 부분 부분 맞게 딱 하고 고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베이스 위에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크로스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베이스 위에 올려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예 한정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를 빼주고요. 위쪽에 있는 이 부품,
살짝 빼서 그리고 이쪽 밑에다가 동봉되어 있던 특정 베이스 파츠의 블리스에 들어있는 이 부품을 껴주고요. 다시 이렇게 껴줍니다. 이거 안 빼줘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특정 베이스 부품에 동봉되어 있는 이 부품을 그리고 살짝 기본 베이스랑 다르게 각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 상태로 아까 전에 꼈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은 살짝 대각선으로 비행하고 있는 듯한 카이로스 플러스 기체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이 특전 베이스 자체가 이렇게 왈큐레라고 적혀 있고요. 일단 여신 같은 거 하나 그려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흰색 그냥 무광 사출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특전 베이스는 개봉을 따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안에다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체 가까이서 봐주시면 와, 이 기사문양 같은 이런 도색이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접히는 부분이긴 한데 변신하다 보면 뭔가 좀 까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 하지만 변신은 또 시켜봐야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색감 같은 게 지크프리드 때랑 비교해보면 좀 더 진한 차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와,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줬네요. 지크프리드 기체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콕핏 같은 경우에도 색상이 많이 변했고요. 파란색 느낌은 조금 비슷한데 이런 차콜 계열, 그 다음에 연한 회색 계열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톤다운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지크프리드 기체가 전체적으로 사출 느낌이라서 다시 보니까 살짝 변색이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카이로스기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 회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변색 걱정은 조금 덜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저런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혼외판정 하얗태기 정도에만 달려있는 그런 엠블럼인데 이번에는 카이로스 기체에도 이렇게 나와줬고요. 지크프리드가 이제 전진입 계열이라서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면 카이로스는 굉장히 차분한 그런 기체 느낌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데칼 차이도 이렇게 조금씩 나고요. 그 다음에 뿔 색깔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부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흰색이냐 아니면 좀 전체적인 회색이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신제품들이 더 멋있긴 멋있겠죠. 그래서 이번 카이로스는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크로스의 꽃이라 불리는 거우크 모드 변신입니다. 변신 방법은 아무래도 거의 전 기체가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이사무기라던가 아니면 키스기 같은 경우에 빼고는 그냥 마크로스식 변형 방식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 이렇게 손가락 숨어져 있는 이 파츠 열어주고요. 반대쪽도 손톱 살짝 넣어서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랑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살짝 빼줄 겁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허벅다리 관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내려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쭉쭉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날개에 숨어져 있던 이런 팔을 바깥쪽으로 살짝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그리고 날개 위쪽으로 살짝 접어준 다음에 여기 부분들이 도색이 까진 중고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짝 도색 안 까지게 최대한 이중인지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 되는데 엄청 빡빡하네요. 이거 도색 좀 까지겄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날개랑 팔 부품이랑 이렇게 딱 하고 조인트 빼면서 분리해주고 날개 살짝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안쪽으로 팔을 접어주면 됩니다. 이 에어 인테이크 가림막은 처음부터 이렇게 껴져 있으니까 또 따로 찾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다리 쭉 내려주고 위로 살짝 올려주고 다리는 이런 식으로 발가락 벌려주고요. 반대쪽도 내려주고 여기 살짝 올려주면서 발바닥 이렇게 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살짝 열어주면서 다리는 이런 식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도 나이프를 수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따로 수납 안 하고 나이프는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은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반바퀴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총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빼주고 바깥쪽으로 이 부품을 접어줄 거예요. 반대도 동일하게 안으로 넣어주고 손가락 펴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어깨 부품을 이렇게 살짝 빼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빼서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팔은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 총 앞부분에 걸려있는 조인트 살짝 빼면서 여기 위에 있는 이중인지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밑에 부품까지 이런 식으로 쭉 가지고 올라와 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 부품이랑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주고 여기 뒤쪽에 있는 힌지도 이용해서 무기를 앞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이렇게 딱 연장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마크로스의 꽃 거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지크프리드랑 변신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이 조형의 차이라던가 이런 위쪽에 무기 같은 게 달라지니까 좀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색감 자체가 달라져 버려서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전진이길 때랑 이렇게 기본적인 날개 모양일 때랑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 하야테기가 조금 날렵해 보였다면 얘는 진짜 무슨 거대한 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거크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일단 이 거크 모드 진짜 제가 처음에 마크로스 받았을 때 아니 이게 대체 뭐가 멋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드 중에 하나인데 진짜 다시 보면 볼수록 진짜 이 거크 모드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다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여기 날개 뒤에 뚜껑 안 닫았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닫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총 같은 경우에는 빼서 손가락에 쥐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연출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세워주고 부품을 교체해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부위에다가 딱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거크 모드를 베이스 위에 띄워준 상태로 전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각도가 조금 더 내려오면은 더 이쁠 것 같은데 공중에서 뭔가 폭격하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터 모드 시에 여기 부품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안쪽에 이렇게 미사일 같은 기믹을 연출해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날개에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분리된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크프리드 하얏트 인멜만 기체인데요. 확실히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거는 요새 제일 최신에 나온 그런 카이로스 기체가 아닐까 싶어요. 확실히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색감 배치라던 게 그런 게 카이로스가 조금 더 화려하면서도 톤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진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틀로이드 모드 당연히 로봇 모드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한번 접어주고요. 이중인지 걸리는데 조심해 주셔야 되고 위쪽 날개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쪽에 있는 조인트 살짝 빼주면서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위에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쭉 펴주면서 무릎 덮개 닫아주고 발목도 제대로 이렇게 평발 느낌으로다가 접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딸칵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날개 살짝 위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허벅지는 다시 일직선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이런 식으로 딱 일직선 만들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일직선 딱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기수 부분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가지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딸칵 하고 내려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깨 살짝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분리하면서 앞으로 쭉 가지고 와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콕핏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딸칵 떼가지고 안쪽으로 접어줄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접어주면서 기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부품을 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빼주고 안쪽으로 꾹 눌러주다 보면 또 얼굴 부품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살짝 옆으로 벌려서 얼굴 부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저는 항상 이 얼굴 부품 뺄 때 이 옆쪽에 조금 도색 까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주면서 뒤집어서 안쪽으로 꾹 밀어 넣어주면서 얼굴을 살짝 이렇게 빼주고요. 앞에 부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이렇게 밑에 있던 얼굴을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려주면서 목 부품까지 가지고 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이렇게 돌려주고 목도 조금 들어주고 여기 옆에 있던 부품들 이런 식으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꺼내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이쪽 조인트 맞게끔 안쪽으로 꾹 반대쪽도 이렇게 꾹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쪽 부품을 내리면서 여기 조인트랑 맞게끔 안쪽도 꾹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서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남은 힌지들 이용해서 무기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아, 저 엠블럼 기스 날까봐 진짜 걱정 많이 돼요. 뭐 장난감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날개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옆으로 이렇게 살짝 빼주고요. 반대도 이런 식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팔은 원상 복귀로 제대로 내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뿔도 살짝 들어 올려주고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대로 장착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마크로스 카이로스 플러스 VF31AX 하얏트 인메만 기체의 배틀로이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하얏트 기체에 지크 프리덤만 보다가 또 이런 다른 조형으로 하얏트 기체를 보니까 진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진짜 처음 마크로스 제품을 받았을 때 그 얼떨떨함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그 3단 변신이 주던 그 충격이 역시 하얏트기만큼은 사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물론 다음에 미라주기가 나올 예정이지만 제가 아쉽게도 미라주기는 예약을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일단 기존의 지크프리드 기체랑 바이저의 색상이 조금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뿔 색깔도 확연하게 그냥 변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판에 이런 몰드 디테일, 와 저런 보석 디테일들이 진짜 굉장히 멋있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흰색이 아니라 회색 계열 제품이기 때문에 황변 걱정은 좀 덜해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쁘고 깔끔하게 나와준 것 같아요. 역시 마크로스 DX 초합금 제품들답게 날개가 뒤로 굉장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조금 뒤로 넘어가는 그런 조형이지만 다리통에서 전체적인 라쳇관절들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거나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진짜 여기 제발 도색 까지지 말아라. 아 진짜 걱정되네요.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360도 안쪽의 볼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축지 있는 부분 이용해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줄 수도 있는데 도색 까질까봐 겁이 좀 나네요.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을 살짝 올려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거의 90도밖에 못 접어주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그 안쪽의 볼관절 되게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신기한 게 여기다가 이렇게 허리 회전관절까지 넣어줬어요. 야, 라쳇이 아닌 건 좀 아쉽지만 진짜 이런 설계를 가지고도 허리 회전까지 들어가 있고 고관절은 라쳇관절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집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날개에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 그리고 허벅지에서 이런 식으로 또 꺾어줄 수 있고요. 허벅지 안쪽에서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넣어줬어요. 나체 관절이 들어갔는데 회전관절까지 넣어줬어요 얘네들. 진짜 대단해. 그리고 고관절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살짝 펴서 앞쪽으로도 접어줄 수 있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뻗어주면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앞으로 이렇게 뒤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이런 식으로 접히고요. 발바닥 안쪽은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445g 정도로 사실 DX 초합금이라고 하기에는 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 않나 싶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25.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크프리드 하얏트 인멜만 기체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조금 더 어깨가 넓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어요. 여기 앞에 보조 날개가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떡대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근데 허리는 굉장히 가는 그런 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마크로스 시리즈를 다 보면서 델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재미없게 봤었거든요. 초시공의 민메이라든지 아니면 프론티어의 뭐 쉐릴이나 랑카 같은, 저는 그런 좀 그런 디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사실 하얏테 말고는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물 받은 제품이 하얏테 제품이기도 했고 그게 너무 뜻깊어서 이렇게 새로운 기체인 카이로스 플러스 하얏테기를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역시나 DX 초합금 마크로스 제품 다운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 뛰어나지도 않고 뭐 엄청 구리지도 않아요. 대신에 마크로스 팬분들이라면 진짜 선택권이 별로 없는 그런 마크로스 시장에서 굉장히 멋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이제 조금 마크로스의 판권도 풀렸다고 하니까 이제 좀 한정으로 내주지 좀 말고 국내에서 조금 구하기 쉬운 그런 제품으로 거듭나서 마크로스 팬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크로스 진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반다이 DX 초합금 마크로스 VF31AX 카이로스 플러스 하얏테 인멜만 기체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